잘 되어 일어남과 못 되어 없어졌다. 잘 되어 일어남과 못 되어 없어졌다. 시작. 그걸 흥망이라 그런답니다. 성쇠가 붙어가지고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이, 이게 고사성어인데 여러분 꼭 옛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격언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요. 이 세상에 뭐든지 다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어떤 말은 맞아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틀려서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저는 키가 커요. 제가 180이요. 그래서 제 키가 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맞아. 그러나 최용만 선수가 그 말을 들으면 맞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가 커요? 조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적은 게 아니고 자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모든 이에게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 듣는 기술도 좀 있어야 돼. 예.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 네, 혹시 미국에 부흥회 와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조심하세요. 첫째, 색깔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희다든지 검다든지 절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이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이혼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색깔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왜냐? 이게 뭐 하얗고 까맣고 노란 게 뭐 내 잘못이냐고. 내가 뭐 씻어서 하얘질 것 같으면 왜 새까맣게 써, 나도. 엄청 씻어대, 나도 하루에 세 번씩, 네 번씩.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단이 안 좋아, 원단이. 그래서 나는 희다, 껌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이혼은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듣기 싫더라도 들어줘야 할 것은 이혼 한 사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혹 할 사람이 그래도 참고 살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있거들랑 좀 참고, 누구 그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뭐 목사님은 저런 얘기를 한다냐, 그 켜지 말고, 누구 저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봐.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설교를 나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듣는 기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예수님 비유에도 뭐 씨만 좋으면 좋냐고, 밭도 좋아야지. 씨 비유도 있지만 밭 비유도 있잖아. 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씨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밭이 아무리 좋은 씨라도 길가에다 뿌려놓으면 그게 싹이 나겠냐고. 옥토에다 뿌려야지. 옥토인데 가라지 뿌리면 뭐가 나겠어? 가라지 나지. 그러니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좋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속담이 안 맞냐? 속담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 안이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러니까 연기가 났다, 그 말은 뭔 말이요? 굴뗐다, 그 말이요. 그 속담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요. 요셉이 언제 굴뗐어? 네? 요셉이 언제 굴뗐냐 말이요. 불 안 뗐는데 연기 났다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감옥 갔잖아. 불 안 떼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속담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응. 속담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담이 안 맞으면 못하고 그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그래도 대충 맞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고사성어 무시하지 마라. 시작. 절대가 빠졌어. 절대 고사성어 무시하지 마라. 시작. 옛날이 틀린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흥, 망, 성, 쇠. 흥하면 뭐하고 망하고, 성하면 뭐한다 쇠한다, 그냥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흥망성쇠라. 그러면 이거를 나라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흥한 나라는 뭐하고 망하고, 성한 나라는 쇠한다.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애굽이 얼마나 성한 나라예요?
모세 때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애굽이.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쇠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 쇠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성한 나라였어요. 지금 보세요. 다 쇠했어요. 로마가. 자,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자면, 그 뒤로 영국이, 그 뒤로 미국이. 금방성쇠에 맞추지 않으려면, 무언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두면 흥은 망으로 가고 성은 쇠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뭔가가 비법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업에다 들여다놓으면서 기업. 1935년도에 기업 수명은 90년이었습니다. 1975년도에 기업 수명은 30년이에요. 2005년도에 기업 수명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5년도에는 기업이 평균적으로 몇 년밖에 못 갔다 이거요. 15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년 뒤면 기업이 다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뭘까? 그걸 찾아봤더니요. 진짜 교회 다니면 유식해져 진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어? 듣다가 또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돼요. 목사님만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고 하기 싫다고 조를 수도 없잖아. 여자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도 내일 아침에 뭐 해먹지 그 걱정한다고. 목사님들은 지금 앉아서도 내일 설교 뭐 하지 그것도 걱정한다고. 그 봐 벌써 안 아멘이 막 나오잖아. 그러면 좋은 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반찬이 부실하더라도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도요, 약간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반찬이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까? 입맛으로 먹은 거지. 은혜도요,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요. 아니, 잘 생각해. 설교를 잘하기로 하면 우주에 예수님이 제일 잘했지. 근데 예수님 설교에 바리새인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설교에 사두개인 율법사 대사장 장로 설 회개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도 장로님 회개 못 시켰어? 아, 예수님이 장로님을 회개시켰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이 설교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냐? 자기가 알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네,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 되는 것이 꼭 설교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 회개했다. 그거는 잘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설교할 때 베드로가 회개했습니까? 그냥 졸았지. 그러다가 닭이 울으니까 회개하더만. 그 왜 그래요? 은혜 받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은혜를 받고요. 시험 들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들더라 그 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물론 설교자는 설교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웬만하면 그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로가 다 사는 길이요. 전 세계에서 최장수 기업이 백제 사람이, 우리나라 백제 사람이 일본 건너가서 오사카에 세운 곤 고금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인데 578년에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그 회사가 폐쇄됐습니다. 1400년 끌어갔어.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 곤금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천왕사나 오사카성을 건축한 사람.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니. 전 세계에 최고로 장수 기업을 끌어간 사람이 어디요?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 고구려고 신라도 아니고, 어디 사람? 할렐루야! 응! 우리나라 사람이래,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이 우수해요. 아멘? 우리 민족이 우수합니다. 시작! 이 좀
사탕이 좀 우리가 부실해서 그러죠. 민족 하나로만 두고 보면요, 탁월합니다. 탁월해. 뭐 미국 뭐 어디고 나 들어가서요 다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잘 살아요. 예, 뭐 이민 가가지고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요 막 금방 부자 돼버립니다. 우리는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요, 죽으려고 살아. 지난번에 LA 폭동 났을 때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약탈하고. 근데 한 사람이 세상에 그 가게를요 막 람보 쓰는 그 총 있죠. 막 밑에서 폭탄 나가고 위에서 총알 나가는 거 막 그 기관단 총으로 막 이 새끼들 쏴 죽인다, 오기만 하면 쏴 죽인다고 오다가 막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막 중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헬리콥터로 찍어버린 거야. 나중에 폭동이 끝나고 탁 보니까 어떻게 개인이 저런 중장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냐 해가지고 체포령이 내려서 딱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장난감 총이들이야. 전 세계적으로 장난감 총으로 그 전시 같은 상황에서 가게를 지키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군요. 아프리카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포들이 아프리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전쟁이 난다. 전쟁이 막 폭동 나고 다 도망간대. 피난 가게 문 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 이 전쟁 통에 무슨 가게 문 여니까 하는 말이 어차피 피난 가도 죽는 거 뭘 가지고 장사나 한다고. 다 문 닫았는데 그집만 열으니까 아군과 적군이 와서 다 사간대야. 탁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이 나는 그게 기적 같아. 왜? 아니 한국말로도 못하는 놈이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 나는 그것이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MDB 우리 김목사님하고 동기잖아요. 같이 졸업하고 나는 바로 그냥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미국으로 갔는데, 나는요 한국에서 DHM 디민 공부하면서요 예수님 재림만 기다렸어.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재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가. 그때 내가 위안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나야 한국말로 힘드는데 전인은 영어로 힘들으니. 내가 그거 생각하고 이겨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내느냐 봤더니요, 거기에 아주 비밀이 하나 있어. 우리나라는요 다 숨 막고 하나가 점수가 나쁘면요 선생님이 거의 그래, 너 이리 와. 야 이놈 새끼야, 너 이거 한 과목만 잘했으면 다 순대. 이거 이게 뭐냐 점수가 해가지고 자꾸 혼내는 거예요. 다 잘하고 하나 못하면 혼내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 근데 얘가 미국을 갔어. 다 틀렸는데 하나가 술 맞았어.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 천재다. 너 천재다. 얘가 일단 학교를 가려고 해. 일단 공부를 못 알아들어도 왜? 천재 소리 들으려고. 우리나라는 안 가려고 그래. 왜? 혼나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얘도 또 웃기는 것이 그걸 도장 맡아달라고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가 아주 집으로 가라 그러더래. 아주 한 과목만 양이고 다 가야. 그걸 도장 찍어달라고 내놓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너 그거 앉아봐라. 딱 앉았어요. 성적표를 방바닥 딱 깔아놓더니 양인 국어를 딱 찍더니 너는 뭔 애가 공부를 이렇게 한 과목만 시중을 하냐. 야 이놈아, 공부라는 게 골고루 하는 거요. 국어 점수가 다 그러네. 근데 바로 걔 앞집 사는 같은 말은 수수수우 수수수수
우 하나 맞고 다수요. 도장 찍어달라고 내밀었더니 아버지가 우를 딱 보더니 너 이리 와. 빗자루 가지고 방 죽였대야 그냥. 하나만 다 잘 봤으면 다수인데 너 지금 나중에 누가 더 잘 됐을까?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러나 일단은 어떤 애가 낚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게 조금 이 키울 줄을 모르고요, 이게 대처할 줄 몰라요. 여러분 조금 방황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말고. 결국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한 가지 가지고 사는 거야. 한 가지 가지고. 근데 애들 키우는 걸 보면 한 가지를 키워야 되는데, 난 애들 특별히 강남 잘 들어. 걔 한 가지 잘 시켜. 그냥 한 가지. 박지성 선수가 공부 잘했으면 저렇게 됐겠어요. 그냥 골 하나 잘 차니까 연봉이 50억이요. 잘 못 알아듣네. 일주일에 1억 벌어. 저 그래도 못 알아듣네. 하루에 1500만 원. 박지성이 3일 볼 차면 여러분 신랑 1년 연봉이요. 박찬호 야구 하나 잘하고, 박세리 골프 하나 잘하고, 어? 김연아 이 스케이트 하나 잘 타고 그러면 됐지. 요새 애들 키우는 거 보세요. 일단 가서 피아노를 띵똥 띵똥 화이엘 뭐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끼기기기 화이엘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웅변학원 간 다음에 2는 4, 2, 4, 8, 2, 8, 16, 3, 8, 2, 4, 속세마곤에 또 애 맞고 그만 안다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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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종합예술대학 원장 만드는 거요, 뭐요? 애가 아무 너기 없어. 그냥 너기. 앗! 앗! 2는 4, 2, 4, 8, 2, 8, 28, 3, 8, 28. 지금요, 애 키우는 게 아니라 등신 만들어, 지금. 한 가지나 시켜, 한 가지나. 아니, 봐요. 제 아버지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주 엄마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애를 어떻게 공부를 잘하라 그래? 어디서 나왔어? 쓸데없는 사교육비 너무 많이, 주체를 의지, 무슨 정체성도 없이 방황하다가 돈만 잔뜩 써가지고 분위기만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서 걔가 뭐 얼마나 훌륭해졌어. 이게 지금 뭐니? 좀 정신 좀 차려봐.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봐. 어이, 정신 좀 차려. 얼체. 아니, 솔직히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지금도 다 성적표가 기억이 나요. 뭐. 어? 수, 우, 미. 이렇게 뭐 삶이 균형이 잡혀야지, 이게 균형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균형 감각이 탁월했어, 이렇게. 어? 그 어떤 애는 뭐 다수야. 자식은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다수야. 그러면 걔 양 엄마가 우리한테 놀러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봤어. 경동이는 성적표가 뭐 나왔어? 뭐 우리 아들이야 딱 균형이 잡혀있지.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잡혀. 그러면 자기 우리 아들은 다수야? 그것도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걔는 다수인데 우리 경동이는 균형이 딱 잡혔다. 우리 아버지, 경동아 이 자식아,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 거냐? 난 지금도 세상에 귓밥하면 새겨져 있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 거냐? 아니,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 같아요? 내가 굶는 거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라도 다 사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를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걱정했을까?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이 튀지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 자기 재주껏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동네에 내가 지금도 가면요, 부흥이 오면 막 만 명씩 모여. 만 명씩 경동이 왔다고 막, 이건 모인 게 아니야,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합. 네. 그럼 이제 우리 여자 친구들 있잖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이제 뭐 허물이 없어져서 그런지 이제 뭐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이쁜 애들 참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 내가 물어보니, 너 옛날에 네가 다 좋아했다고만 했으면 난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근데 너 왜 그때 나 좋다고 안 했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잠재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개발을 시켜줘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잘 살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차를 걔는 타고 다닐 거예요. 아멘. 왜? 그 차가 아직 안 나왔거든. 전 세계 최장수 기업은 누가 이뤄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 한국 사람이라고. 누가 이뤄냈다? 그럼 그 대단한 거요. 그런데 그런 기업도 결국 1400년 만에 문을 내렸다면,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 막 부상되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도 이걸 과연 몇 년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각성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이 속담이 맞다면 지금 흥한 기업들이 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그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성령 충만받고 부흥하기를 굉장히 흥했습니다. 성했어요. 팍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가보면 유적만 남아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졌어, 교회당을.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교인이 없어요. 어떻게 유지하나 봤더니 관광 수입으로 유지한대. 흥망 성쇠라.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통했습니까? 교회 하나 짓는데 수백 년씩 걸려서 지었어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서 지금 교회당을 가보면 할머니들만 몇 명 앉아있어. 왜 그런가? 허리 아파도 놀러를 못 가가지고 그냥 교회 지키고 있는 거야. 점점 문을 닫아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 속담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냉철하게 비판하고 바로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뭐든지 인생은 몇 박자로 보라고 그랬죠? 네 박자, 네 박자. 자, 그러면 네 박자로 이걸 풀어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흥흥 성성. 이게 제일 좋은 거죠. 흥에서 흥으로, 성에서 성으로. 시작.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 흥흥 성성 그렇게 해라. 시작. 흥흥성성. 예. 그러면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제일 나쁜 게 4등. 망망. 쇠쇠. 그러면 3등이 뭐예요? 3등이. 3등이. 흥망. 성쇠. 그러면 2등이 뭐예요? 2등이. 망흥. 쇠성. 할렐루야! 자, 그러면 1등부터 얘기해 봅시다. 시작! 2등. 망망은 4등이지.
시작. 2등. 3등. 4등. 이런 인생으로 보자면 인생이든 교회든 국가든 기업이든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몇 번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여러분의 직장은? 사업은?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나는 꼭 여러분 우리 1번 하십시다. 만에 잘못됐다면 우리 2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적어도 1번 아니면 몇 번으로? 2번. 2번으로. 아멘. 그런데 한 사람이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어. 그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흥했다 망하고 성했다 쇠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흥흥성성만 경험하고 한 사람은 망망쇠쇠만 경험한 사람이 있어. 흥흥성성만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망망쇠쇠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은 어디 같아요?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네?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네. 흥망성쇠로 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같은 사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가면서 가면서 잘못되어 갔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절대 2번 아니면 1번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흥할 때 나타나는 현상, 흥의 현상을 한번 봅시다. 네. 아니요, 지금 조용하고 좋네. 이거 에어컨 끄고 네. 그냥 은혜 받자고. 아, 일부는 사우나에 가서 땀도 흘리는데 뭐 은혜 받고 땀나면요 거기서는 땀만 나면 여기는 그냥 독도 나오고 어쩌면 죄도 나올지도 몰라. 그냥 싹 빼고 가요. 아멘. 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딱 보니까 첫째, 겸손할 때 흥합니다. 언제? 겸손할 때.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먼저 찾은 분 중심으로 그냥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할 때? 아니, 뭐 할 때? 작게 여길 때. 그게 뭐요? 요즘 말로. 그게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흥한다. 시작. 겸손하면 행복하고 교만하면 불행한 거요. 시작. 부부가 겸손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 오면, 여보 고마워요. 왜? 저녁이 되면 퇴근해 오는 당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보 옷 좀 받아줄게요. 그럼요. 발 씻겨드릴까요? 아니, 발은 내가 씻을게. 저녁 드세요. 여보, 정말 나는 행복해요. 겸손해. 행복해. 교만해 보세요. 내가 미쳤지. 그 좋다는 사람 다 나쁘고 왜 내가 저런이여고 사는. 여보, 밥 좀 줘. 웬만하면 사 먹고 들어오세요. 그냥 불행한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겸손해 보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런 불경기에 저를 직원으로 써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커피 좀 한 잔 빼줄래요? 네. 뭐 시킬 거 없어요? 예, 가서 일하세요. 고맙습니다. 진급했대. 근데 교만해 보세요. 내 이 돈 몇 푼 받고 이런 데서 썩을 사람이냐 내가? 그 차 좀 한 잔 빼다 둘게요. 내가 무슨 다방 아가씨입니까? 내 차 빼러 오게 빼다 드세요. 잘렸대요. 목사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내가 뭔 복이 있어서 강남 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하죠. 내 이런 데서 목회할 사람이냐 내가 지금? 여의도 이런 데로 가야지. 이거 불행하죠.
불행하죠. 부흥이도 그래요.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뭔데 이렇게 쓰시니 감사하지. 이리 행복하지. 내 교인 몇천 명 모아놓고 설교할 군번이냐 내가 지금? 그거 안 돼.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높여주는 거고, 근데 내가 높이면 하나님이 낮춰버려. 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왜 인간이 높아져야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낮으면 낮은데 뭘 겸손할 것도 없지 뭐. 아니 높아져야 낮아지지. 낮았는데 뭘 낮아져. 그건 꺼지는 거지. 왜 벌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주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높아져요?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아침에 우유 배달해 보세요. 칭찬 듣습니다. 저 사람 세상에 저 부자가 아침에 우유 배달을 해. 대단해. 전이 대단해. 어려운 사람이 우유 배달해 보세요. 참 저 사람 살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그래 여러분. 높아지는 이유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왜? 겸손하면 행복하단 말이요. 아멘? 그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흥하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요. 부부도 기업도 나라도 교회도 스스로 작게 얘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봐요. 저 뒤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 6절 먼저 찾은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다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어느덧 여러분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해 보세요. 누가 설교하든 그냥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교만해졌다고는 몰라요. 반찬이 맛없다고만 해. 지 입맛 없는 줄은 모르고 그대로 놓고 운동장 30바퀴만 돌고 와라. 나면 또 끓이라 그래요. 그럼 말씀이 사무해보세요. 그냥 본문 읽을 때 눈물이 흘러버리고 성전 들어설 때 눈물이 흘러버리고. 왜? 그냥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그러나 이게 교만해 보세요. 요새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안 되는데 말이야. 앉아서 판단만 늘어가지고 그게 본인이 얼마나 교만해인지는 모르고. 나 오늘 여러분 평생 흥하려면 겸손하시기를 바래요. 겸손해야 흥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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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뭐 하리라. 한 분이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평생 감사한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 하심을 감사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다. 신문도 돌려받고 우유도 돌려받고 구두도 닦아받고 돈 벌 수 있는 모든 일을 나는 다 해봤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자였다면 돈 쓰는 거 외에 한 것이 있었겠는가? 만약에 내가 부자였다면 돈 쓰는 거 외에 한 게 있었겠는가? 내가 가난했기에 돈을 버는 일이라면 나는 다 해볼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무식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 내 무식함을 알아. 평생을 공부하고 살았으니 감사하다. 내가 똑똑하고 유식했더라면 교만해서 책을 안 받고 책을 안 받더라면 오늘 내가 될 수 있었겠는가. 목회자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공부를 계속 1등 간 사람이 목회 1등 가는 사람은 흔치 않아. 그런 사람은 진짜 귀합니다. 대개 이게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 처진 사람도 좀 그 이상해. 약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큰일 해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무식함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무식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무식함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또 뭐를 읽고? 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나는 감사한다. 내가 만약에 건강에 태어났다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이 약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으로 내 스스로를 알아서 평생 조심해서 90을 넘게 살게 하셨으니 감사한다. 골골 90 간대잖아. 나는요, 한경직 목사님을 보면 그분이 막 힘이 넘치고 그럴 때 있었습니까? 항상 그냥 어떻게 약간 그냥 설교도요 그렇게 크게 안 해요. 꼭 낙엽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한테 건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 건강하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충구원 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만 계속 살아계시고.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어. 거의 100살 가까이.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는데, 장수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이 결정적인 약점이요, 아직도 힘이 안 빠져. 왜?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있으니까. 이 힘이. 이 힘이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모든 인생이요, 운동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힘 빼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막 죽기 살기로 막, 물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쓰러져. 쓰러져. 힘을 빼고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하면요, 이것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왜? 나는 점점 약해지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에이, 보세요, 참깨 들깨가 백 받고 둥으로 가면 어디 가겠어? 집까지 둥그러 봐야 그게 그거지. 흥부 놀부가 탄 박이 한 받고 둥글면 어디 가? 대문 나가버려.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내가 맨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낫다. 내가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낫다. 시작. 내가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낫다.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그래요, 그래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요,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는 그냥 한마디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가 어떠고 저떠고 쫑알쫑알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할지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 다 받으면 여러분은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게 응답이 안 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뭘 알고나 기도해야지. 이게 되어질 일인지 안 되어질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기도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보세요. 성경에 수준 있게 기도한 사람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이 불쌍히 여김받으면 용서받는 것이고, 병든자가 불쌍히 여김받으면 낫는 것이고, 소경이 불쌍히면 눈뜨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불쌍히면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기도. 그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뭘 좀 어렵다고 이런 너무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렇게 불공정하던.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 공평함을 볼 줄 아는 네 눈이 없는 거요. 그 누구요? 그 시인 송. 에? 송명희 시인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참 눈물 나네 진짜. 그런데도 공평하다는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불공평하다는 건 뭐예요 또? 깨달음이 없었어. 은혜가 안 임하지 않았어. 그렇죠. 아멘. 난 오늘 여러분 약하게 태어난 그 부분을 조심해서 보완한다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 자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흥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흥, 기름 부음이. 15장 17절 하반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뭐를 부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시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잘 컸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빠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열등감. 나는요 내가 서울을 와보면 이미 이제 서울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거지 같은 땅도 한 평에 1,000만 원 밑에 찾기가 쉽지 않아. 서울 시내에서 다 1,000만 원 넘어. 조금 조면 3,000이고 아주 괜찮으면 그냥 1억이야 땅 한 평에. 그럼 60평이세요 거기다 건물 지면 그냥 100억이야 건물 하나. 서울은 그러면 다 부자잖아. 그러면 부러워서 아우 전이 서울 산대. 그러면 나 서울 살아 이래야 되는데 강북이요. 여러분 분당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신문도 나왔대. 아우 전이는 분당 산대. 나 분당 살이야 되는데 강남에서 밀렸다. 그러면 강남은 뭐 만족한 줄 아세요? 타워 팰리스가 아니야. 왜 그래? 전부 다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우 장목사 나는 네가 부럽다. 내가 야 이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어 나 같은 걸 부러워하니까. 아니요 내가 너 옆에서 지켜보지만 네가 솔직히 목회를 못하냐 부흥회를 못하냐 강연을 못하냐 노래를 못하냐 운동을 못하냐 그렇다고 키가 적냐 마누라가 안 이쁘냐 애들이 속을 새기냐. 너는 흠이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다. 살다가 별 소리를 다 들어보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몇 가지는 맞아. 내가 들어봐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 나는 왜 조용기 목사님 같이 못하는가. 나 괜찮게 생긴 줄 알았다가 장동건이 앞에 서는 순간 어쩌면 유행과 한 소절이 간증 같은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내가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한 번은 경마대회가 열렸어요. 말 8마리를 마구간에 집어 총을 팍 쏘니까 막 끼리야 딱딱딱딱딱딱딱 달리는데 뛰는데 보세요. 앉지를 못하고 서서 달려. 서서. 더 빨리 가는. 그걸 또 회줄로 두드려 패. 그러니까 말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아, 뛰는데 왜 때려. 뛰는데. 아, 뛰는데 왜 때려. 그거 막 때려. 계속 빨리 가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는데요. 계속 돌아서 들어오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와요. 동시에. 1등 말과 2등 말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스크린으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핑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들어와서 1등. 윗입술이 늦게 들어와서 2등. 여러분 그
남자 100m 달리기 결승할 때 이제 세 번 카메라가 잡혀요. 출발할 때, 그 다음에 뛸 때, 골라인 들어올 때 이제 정면에서 찍으면 이게 슬로미드로 돌리면요. 이 허벅지 살이 출렁 출렁. 그때 입술 보세요. 이게 털려가지고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야. 신문났어. 내가 그 오려가지고 갖고 있다니까. 그걸 내 책상에 딱 올려놓고 거기서 나의 모든 열등감이 끝났어. 시청 소감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장경동 목사가 전하는 신앙서적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같이 갑시다를